오늘은 은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을 보기 위해 황매산에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5월이면 수십 만 평의 고원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홍의 색깔을 연출하는 철쭉꽃은 보는 이에 탄성을 자아내고, 가을이면 새하얀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황매산 억새 트레킹을 왔습니다. 황매산에는 많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있는 황매산 정상 주차장에 주차 후에 진행합니다. 화장실은 산 정상에 없으니 곤란해지기 전에 미리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위쪽 광장휴게소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뿌려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하늘계단과 억새 군락지를 지나 황매산 정상을 오른 후에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하는 곳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은 가을이 되면 억새가 활짝 만개하는 명소입니다. 무려 15만 평에 달하며 은빛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황매산은 정상에 올라서면 주변의 풍광이 활짝 핀 매화꽃잎 모양을 닮아 마치 매화꽃 속에 홀로 떠있는 듯 신비한 느낌을 주어 황매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5월이면 수십만 평의 고원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홍의 색깔을 연출하는 철쭉꽃은 보는 이에 탄성을 자아내고, 가을이면 새하얀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철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쭉 집단 서식지로서 5월 초 중순경 철쭉이 만개하면 황매평원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군락지 사이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가까이서 관찰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자주 혼동되지만 억새는 주로 산지에서 자랍니다. 특히 황매산 억새는 그 특유의 빛나는 은빛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능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가을 산의 서정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황매산 억새 전체적인 풍경을 보기 좋은 곳은 산불감시초소와 황매산 정상 가는 나무데크 계단입니다. 황매산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하늘계단을 올라 산불감시초소까지는 꼭 오를 것을 추천합니다. 산불감시초소와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환상적입니다. 키 큰 은빛 물결이 바람에 싸하고 춤을 춥니다. 봄에는 핑크빛 철쭉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사계절 내내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이제 황매산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뱀도 출현한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서서히 은백색으로 변하고 있는 억새들의 풍경입니다. 갈색의 억새가 아직은 많이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은은한 백색을 띠는 색으로 변하겠지요. 마치 흰눈이 내린 듯 황홀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다 한 것 같은 풍경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주니 억새가 춤을 춥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누구나 모델이 되어 이 가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 가을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쉼터 삼거리 갈림길에서 황매산성으로 진행합니다.
119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황매산 억새군락지 풍경에 취해 안전수칙을 잠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복원된 황매산성에 올라서니 산청의 상군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산청에서도 이곳 황매산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황매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나무데크 계단이 반겨줍니다. 가파른 암릉지대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데크 계단길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찔하지만 이 계단길을 올라야 더 멋진 전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가끔씩 뒤돌아보세요. 멋진 절경이 펼쳐집니다. 행복은 자신의 속도로 걷는 것이라고 하네요. 인생 뭐 있나요? 천천히 걷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은하수봉과 전망대도 꼭 올라보세요. 산청의 멋진 상군들이 반겨줍니다. 드디어 황매산 정상이 바로 앞입니다.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석 인증샷 찍기는 전쟁터입니다. 정상석 뒤에 있는 작은 정상석의 진짜인데 다행히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없어 편하게 인증샷 했습니다. 이제 억새군락지를 걸쳐 주차장으로 원점에 귀합니다. 내려가는 나무 계단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어 피로가 사라집니다. 억새와 갈대는 비슷하게 생겨서 은근히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갈대는 꽃색이 고동색이나 갈색을 띠고 있지만 억새는 꽃색이 은빛이나 흰빛을 띈다고 하며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 반면 억새는 산릉선 등의 고지에서 자란다고 하네요. 갈대는 잎의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억새는 잎의 가운데 하얀 줄무늬가 있으므로 비슷하게 생겨서 은근히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차이점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억새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라는 벽과의 여러 해살잎으로 억새는 불이 난 자리에서 잘 자라며 가을에 물이 지어 피는 꽃이 상당히 멋있어서 억새로 유명한 곳인 광주 서창, 울주 간월제, 정선 민둥산, 서울 하늘공원, 합천 황매산 등에서는 해마다 억새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황매산 억새군락지 풍경에 취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억새 시기, 가을 여행 계획하셨나요? 단풍도 좋지만 아름다운 억새가 있는 경남 여행지, 합천 황매산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에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에는 분홍빛 절죽 군락으로 가득했던 황매산이 가을이 되면 은빛 억새로 장관을 이룹니다. 합천 황매산 합천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황매산 억새군락지 입장료는 없지만 주차비는 있습니다. 나가실 때 먼저 무인 주차요금 정상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